묵묵히 참고 견디어 오늘 영광스러운 수료식을 갖게 된 수료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여의도에서 요한계시록 영화 제작 추진본부 요영추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신내방 시대를 열면서 오늘 자랑스러운 3기 아카데미 이름으로 수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루마리 예수성교회를 거쳐 국제문화예수성교회로 개명하여 요한계시록 영화 마라나타를 제작하기 위해 홍보의 전력을 추구해왔습니다. 오늘 수료식을 주관하는 국제문화예술성교회는 1기에서 3기까지 총 2천여 명의 홍보요원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국교회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은 이제까지 불교 신자 135명, 가톨릭 신자 112명을 전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기, 2기, 3기 수료제를 배출함에 따라 총 2천여 명의 홍보연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문화예술성교회는 2023년 올해 12월까지 아카데미 총 5기 과정을 배출할 예정이며 우리 중앙본부에서는 5천여 명의 홍보요원과 전국 읍면동 3,500개 지역장이 200명 이상 양육하여 총 70만 명의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홍보요원을 양육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 2024년도에는 100만 명의 마라나타 홍보 정예부대가 태어나 영화 상영 시 2천만 명 이상의 관람을 모을 수 있는 놀라운 K-콘텐츠의 저력을 몰아서 세계 5대양 국대주를 넘어 80억 인구의 영혼을 깨우는 요한계시록 영화 마라나타가 꼭 성공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료하는 3기 수료생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